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깨우기입니다. 오늘은 어저께 했던 뭐야 걔 어그로, 걔 열받았던 어그로 오늘 정답을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한참 또 같이 방송하는 고프로님이랑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 안녕하세요. 예, 네, 언제 고프로입니다. 시작하는지 조금 네, 왜요? 헛기침하지 마세요. 네. 네. 시작합니다. 시작.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그로 끌면 욕 뒤지게 쳐먹을 거예요.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나도 포켓몬들이랑 피크닉이 하고 싶어서 샌드위치 재료를 사발했다. 아, 샌드위치 얘기가 나오는군요. 뭐 언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모야모야 파트너는 모야모야 게임의 정답 맞추기 시간. 무슨 포켓몬일까요? 이전 품일지. 오늘 공개 제대로 안 하면 너 구독 취소한다. 너 진짜 큰일 난다. 저리 더프? 갑자기? 자, 그럼 여러분의 댓글을 확인해 볼까? 신참 트레이너님. 아이씨, 피카츄면 진짜 씨. 혹시 피카츄인가요? 라는 댓글이 있었나 봐요. 조금 다르단 말이지. 그래도 같은 전기 타입이긴 하네. 삐딱구리 매니아님. 저리 더프 쪽인가? 삐딱구리였을까? 소리 좀만 더 쳐요. 확실히 닮은 구석이 있긴 하네. 오, 도구는 역시 자상님. 매번 응원 고마워. 어디 보자. 어, 정확하게 맞췄네. 쟨가 본데? 안 돼. 아직 아직 모릅니다. 바로 보여주면 재미 없잖아. 설마 질뽀기 리절품인가? 그러면 여러분 다들 준비됐지? 눈을 코일처럼 크. 모두가 어, 나옵니다 이제. 정답 발표. 정말 갑자기 나와서 놀랐잖아. 공개 안 하면 죽어. 나의 엄청 귀엽고 믿음직한 파트너. 정답은 찌리베리. 에? 누군데? 다들 맞췄으려나? 그러면 힌트대로인지 확인해 볼까? 네. 다들 캡처하려면 지금이라고. 네가 누군데? 머릿속 폴더에 잘 저장해둬. 찌르베리? 만지면 말랑말랑하고 눈처럼 보이는 이거는 신포켓몬인 것 같은데요? 진짜 얼굴은 여기. 어때 귀엽지? 아, 눈은 가짜구나. 저게 진짜구나. 그리고 몸을 느렸다 줄였다 하면 배에서 전기가 만들어져. 어, 완전 신포켓몬이네요. 새로운 포켓몬이네. 갑자기 재빠르게 움직일 때도 있어. 그래서 정답은 바로 찌리베리, 찌리베리라는 포켓몬이 새로 공개가 되었네요. 내 팬이라면 이미 알고 있었겠지. 아니 씨, 저기 욕하지 마세요, 선생님. 욕하지 마세요. 라는 댓글도 무지 많았다. 가만히 계세요. 다들 나한테 정말 관심이 많을까 봐. 진짜 겁나 싸다가 때리고 싶다. 조용히 하세요. 만점이라니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잠깐, 그렇다는 건 나의 인기도 구독자 수도 쭉쭉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야 임마, 저놈 유튜버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럼 모야모가 처음인 사람을 위한 자기소개 시간. 내 이름은 모야모. 인터넷에 영상을 업로드해서 꿈을 선사하는 인플루언서. 오호. 그리고 팔대야 지방의 누룩스시티에서 전기타입 체육관 관장으로. 아, 깍두기 뭔데? 중이라고. 깍두기 왜 이렇게 심해? 찌리베리와 함께 도전자들과 찌리베리. 멋진 배틀을 선보이고 있어. 이 최종 지하체는 아닌 것 같아요. 팬들이 즐거워할 만한 사이트 들어가 봐야겠다. 그러니까 들어가. 영상을 보고 짜릿짜릿한 사람은 발대아 지방의 누룩스 시티에 도전하러 와줘 와줘. 정말 땅 타입으로 바로 해야겠다. 또 몰라. 물 타입이 섞여 있을지도 몰라. 물 정기. 아, 몇 경운데. 뭐야 뭐야. 뭐야 뭐였습니다. 안녕. 안녕. 또 어그로 끌면 뒤져. 아 진짜 5분 여기까지만 방송. 여기까지만 해 어그로. 여기까지만 해 어그로는 5분 방송 개를 받고 티저 진짜로 두비꿀? 두비꿀 진화전 뭐지? 약간 그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 두비꿀의 두까비. 진화전 두까비 같은 느낌? 자 여러분, 새로운 포켓몬 찌리베리. 아 찌리베리 뭐 약간 두비꿀 이런 애들의 그건 줄 알았는데 아 찌리베리 새로운 포켓몬입니다. 전기 개구리 포켓몬 타입 전기. 키는 1.2m, 몸무게는
키가 1.2m인데 몸무게가 113kg? 과도, 미친, 과도비만 있네요. 진대진에서 배꼽 발전기로 큰 전력을 발생시킨다. 탄성이 뛰어난 몸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 배꼽처럼 보이는 기관에서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발생한 큰 전력의 에너지를 머리에 자유에 달린 눈알처럼 생긴 폭을 통해서 여기다가 방출. 이게 얼굴이야. 이게 생각보다 이게 눈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눈이고 이거는 전기를 방출하는 기관이라는 점. 예. 진짜 눈은 자꾸 귀여워서 위압감을 주고 싶을 때 눈알처럼 생긴 혹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공격을 당하기 전까지 눈치를 채지 못하는 느긋한 성격. 느긋한 성격이라고 해요. 먼저 공격을 받지 않아도 싸울 수 있도록 의욕을 심어주기가 매우 어려운 포켓몬입니다. 찌리베리 서식지에는 일본음에 꼬룩꼬룩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울음 소리가 아닌 배에서 나는 소리로 배가 고파서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게 뭐야? 배고프면 꼬룩꼬룩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아무튼간 새로운 특성 전기로 바꾸기. 찌리베리가 가진 특성 전기로 바꾸기는 본작에서 등장한 새로운 특성입니다. 공격을 받으면 충전 상태가 되어 한 번에 한해 전기 타입 기술의 위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격을 받으면은 전기 타입의 기술의 랭크업이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예, 그런 느낌이겠죠? 찌리베리 디자인 좀 별론데. 디자인 좀 별론데. 이거 맞아? 디자인 좀 별론데요. 예. 그냥 뭐 진화체가 또 있겠죠? 개구리 포켓몬들이 보통은 이제 뭐 수륙챙이, 발챙이, 강챙이 이런 식으로 있고 뭐 왕구리도 있고 그 개구리 포켓몬들은 예로부터 그냥 고대부터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뭐랄까 어린 친구들이 진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생물이 하나 발전해가는 과정을 보는데 개구리만한 게 없기 때문에 울챙이만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말로 그냥 올챙이의 사이즈인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된 2단 진화, 3단 진화까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얘가 최종 진화체 아닐까요? 아니요. 이거는 초창기 진화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아니면 최소한 아니야, 중간 진화. 이러면은 개구리 포켓몬이 아니죠. 최소한 중간 진화예요. 떴다고? 떴어? 어디 떴어? 어디요? 아, 내가 보면 얘가 최종 같은데? 떴나? 안 떴네? 제가 봤을 때도 중간일 것 같아요. 링크 있으신 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링크가 안 뜨네요, 저는. 떴다. 아, 고맙습니다. 쫀득이님. 고마워요. 이거 LG라서 그런 거 봐. LG가 느려. 자, 새로운 정보. 또 올라온 게 있어요.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잠깐만요. 화질 구려서 다시 녹화할게요. 자, 추가적으로 모야모랑 찌르베리? 아무튼 그 친구 정보. 찌리베리. 뭐야 뭐야 TV 시그니 왔어요. 색깔이 왜 이렇게 빠졌죠? 여러분 뭐야 뭐 전기 타입의 체육관 관자 뭐야 뭐 무야호 뭐야 뭐 이번에 새로 나온 포켓몬이죠? 이게 헐 전기 타입인데. 칼데아 지방의 포켓몬 찌리베리. 근데 되게 디자인이 애매합니다. 이거 시키는 거 왜 나오는데? 시키는 거 왜 나오냐고. 나도 안 시키는데. 아 뭐? 아 조금 애매하네요. 약간 애매합니다. 예. 디자인적으로 막 엄청나게 막 그런 거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친구가 진화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태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왜냐면 이 상태로 끝내기 너무 임팩트가 약해. 임팩트가 너무 약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진화체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간에 여러분들 네. 뭐 다음 새로운 정보 나오면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뭐 게임이 나와봐야 알겠죠? 아무튼 구독해주시면 재밌는 포켓몬 스칼렛 바이올렛 영상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땡큐.